제가 다리 부상을 당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도 집밥은 해 먹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연극도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다밥해 먹고, 목요일 날까지 뭐 여기저기 박물관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집밥 해먹은 이야기예요. 신랑이 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건 이제 구워 먹기만 하면 된다고. 고기를 받아서 뭐 따로 장볼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짱! 친정 엄마가 봐주셔서 오랜만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어제 넘어져가지고, 와, 다리가. 엄마가 받아온 쿠쿠다스와 뽀또 과자를 먹읍시다. 간식, 렛츠고! 진심 다리 아파서, 진짜 시켜 먹을까 하다가 해 먹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엄마 넣었다! 으아! 아, 깜빡하고 안 넣었어. 이거 저번에 얼려두었던 버섯까지. 그리고 신랑이 가져온 거. 와우, 맛있겠네요. 역시. 외부 음식은 집에서 해 먹어도 비주얼이 달라요. 아우, 된장찌개도 맛있게 생겼어요.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 잠깐 잠들어가지고 큰애랑 둘이 먹을게요. 아침은 간단하게 애호박에다가 계란이랑 간장 해서 비벼줬고요. 된장국 아이들이랑 먹고 저는 무슨 어디 식당 왔어요, 혼자. 자, 이제 여러분, 커피까지 조제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로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나가지 말라고 오늘 경고 떴는데 나갑니다. 주스 해동시켜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거 이제 먹으려고요. 아우,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그 까투리 보고 왔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는데 계란과 양파밖에 없어서 계란국을 끓였어요. 가지를 지금 해체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지가 맛 겁나 없어 보이지만 기름에다가 들기름이 없어서 참기름에다 했어요. 참기름에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볶아주다가 너무 많나? 지금 간장이랑 간장 4스쿨에 올리고당 2스쿨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야겠다. 뭔가 느끼한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청양고추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완전 어른용 반찬으로. 짜잔! 오늘 반찬 밑반찬 완성!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라 요래요. 이거 애들 먹기 좋게 조그맣게 잘랐어요. 지금 김이랑, 김 어디 갔냐, 두부랑, 그리고 커피 하나 샀고, 소세지 하나 샀고, 요렇게 샀어요. 김 어디 갔니? 요렇게 해서 사왔는데, 지금 6,450원 썼습니다. 아침은 김 싸주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햄에다가 두부 구웠습니다. 아침 먹고 아이들 또 어린이 박물관 놀러 갈 거예요. 그 눌러, 그치? 그러면 딱딱딱딱딱딱딱딱. 오이 잘하네. 우와, 멋있는데? 아가. 다시 해봐, 돌려봐. 돌려봐. 그치. 조심조심해서. 오, 진짜 잘하네. 우와, 여기는 바로 공룡 마을인가 봐. 우와, 이거 완전 좋다, 여기. 무슨 이런 고급. 자, 이렇게 먹을 거를 잔뜩 싸갖고 왔어요. 삶은 달걀까지. 자, 우린 여기서 간식을 먹겠습니다. 해줄게. 맛있죠? 엄마, 어떻게 또 크다운 제가.
자, 오늘 로고랜드 가서 장 봤는데요. 우리 아들 코코볼 시리얼 요거 가성비 때문에 좋아해서 샀고요. 그리고 요거 빵. 엄마. 그리고 월남쌈. 안 줘도 돼. 알았어. 돈까스 이렇게 사 갖고 왔어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스를 덜어서 이렇게 해서 애들 된장국 끓이려고 하는데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파랑 감자 있고 그리고 두부 남은 거 있어서 그거 넣고 된장국 끓이고 일단 지금 소고기랑 애호박 볶음이랑 또 돈가스 오늘 산 것도 아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먹었고요. 월남쌈 먹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소고기에 돈가스까지 오늘 아주 화려하게 특식으로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해드렸습니다. 고맙다.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준 타고 있다. 주먹밥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해서 저는 조금만 먹고 이제 아이들 또 줄 거예요. 그리고 애들 저녁은 또 차려야겠죠? 자, 오늘은요 아이 둘을 데리고 너무 늦었죠? 늦은 시각 작을 봤습니다. 늦은 저녁을 후다닥 차려 먹으려고요. 브로콜리 해체 작업 완료. 너무 귀찮아서 브로콜리 데친 물에다가 스파게티 데쳐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저만 이렇게 귀차니즘인가요, 여러분? 막둥이가 좋아하는 감자튀김도 좀 하려고요. 아유. 시작해. 어제 산 홈스타 일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소스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쉐킷쉐킷 해주면 맛있는 스파게티 끝입니다. 1차로 주먹밥, 2차로 스파게티. 저녁 9번 차린 여자. 아우, 지칩니다. 지쳐. 아우, 땀나. 네? 맛있어. 맛있죠? 고마워. 근데 예쁘게 앉아서 먹을까? 다리는 예쁘게. 옳지. 엄마 잘 먹네. 어디 가세요? 회사 점장님이 이제 신랑 이걸 주셨대요. 아싸, 내일 식비 벌었습니다. 닭갈비. 아싸, 양배추만 넣어서 먹으면 된대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야매로 이거 사왔고요. 그리고 커피까지 사왔습니다. 와, 오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저는 또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력서의 사진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나왔죠? 아우, 요것도 무료로 블로그 체험단으로 찍었던 건데 아무튼 이번 이력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신랑이 가져다 준 춘천 닭갈비 이거를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장을 봐왔는데요. 양배추 1,000원, 그리고 계란, 참치. 내일 도시락 쌀 거 두 개 사갖고 왔고요. 그래서 됐어. 대파도 사서 지금 얼마야? 8,960원을 썼습니다. 닭갈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끓이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도 삶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도 맛있고 호박도 맛있고 닭갈비도 맛있고 된장국도 맛있고 김도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짠. 어머, 이거 우빈이 주워야지 뭐. 우와. 우와, 저 옆에 있는 파킹발로 화났어. 저 화났어. 저 둘이 박치기 싸움 하고 있나 봐. 그래. 얘들아. 얘들아, 어머, 먹으러 왔다. 똥을 먹네. 어머, 토끼야, 맛있게 먹어. 자, 이번엔 여기 맨 앞에. 그래, 너 애들, 얘 눈치 좋아, 얘 먹고 싶대. 넣어줘. 먹어. 하나씩 먹어라. 안 먹은 친구 주자. 안 먹은 친구, 얘 안 먹었대. 안 먹은 친구. 아까만 친구. 왜 뭐라 그래? 너네 어떻게 탈출했니? 왜 귀여워. 그냥 소금 살짝 넣고 다진 마늘 넣어가지고 볶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버섯만 좀 먹으려고요.
자, 오늘은 어제 남은 닭갈비에다가 참치 볶음밥. 이빨에 뭐가 꼈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